안녕하세요. 컴돌입니다. 오늘은 의전부컴의 도수리권이고요. 이제 휴일 출장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올리는 거예요. 우선은 PC방에서 연락을 주셨고, 랜섬웨어에 감염되셨는데, 치료를 원하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윈도우 7 설치를 다시 해드렸어요. 만약에 복구를 원하셨으면, 현장에서 당연히 안 됐겠죠?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잘 됐고요. 이제 PC방 내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다고 해가지고 하드웨어까지 망가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포맷으로 해결이 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PC방도 이제 포맷으로 해결을 했죠. 작업 방법은 어차피 가정용 컴퓨터하고 동일해요. 다만 기존 서버를 그대로 복구를 해야 되겠죠?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별도로 사용하시는 컴퓨터라 그렇게 신경은 안 써도 됐어요. 현재 SSD 256MB를 지금 기가바이트를 사용하고 계시고 속도는 제 속도가 나오고요.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전혀 없으셨어요. 원래가 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혹시나 고장 증상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랜섬웨어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인해서 보안이 취약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속도는 제 속도가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SSD가 좋긴 좋아요. 저희도 이제 가끔 설치를 해드리는데 100% 만족을 해요, 속도에. 의정부 컴퓨터 수리가 이제 윈도우 7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빠르겠죠? 작업 속도는 굉장히 빠르세요. 자체적으로 설치 속도, 실행 속도, 부팅 속도 모든 방면에서 빨라져요. 그래서 체감상으로도 아마 확 태가 날 정도니까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SSD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컴퓨터의 사양이 좋건 나쁘든 간에 드라이버는요 가장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애초에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기종들이 많아요. 그게 사운드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HD라고 써져 있죠, 오디오. 이거는 사운드 드라이버를 안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되는 거고, 근데 단지 소리는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실 때,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8기가 메모리를 사용하셔가지고 64비트로 설치를 해드렸고요. 기존에도 64비트를 쓰셨던 컴퓨터예요. 카메라 초점이 이제 외부로 돼가지고 좀 희미한데 인터넷도 잘 되시고요. 당연히 이제 윈도우 7 설치를 해서 랜섬웨어는 다 해결이 되셨어요. 랜섬웨어 감염은 대부분 사용 습관 때문에 많이 감염이 되시고요. 사용 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면 뭐 누구라도 감염 걸릴 일은 없어요. PC방 거는 잘 끝났어요. 이상, 혼돌이었습니다.